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철강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경 팀장 모시고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뭐 상반기 먼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상반기는 뭐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상반기, 일단 뭐 한번 네. 리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예. 일단 상반기 철강 업종은 작년 말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협상 기대감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국을 필두로 이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이 모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주가도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3월 23일이었나요? 그 미국이 무제한 QE를 네, 발표한 예, 예. 게 그쯤이었는데 이제 그쯤 바닥을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강 업종 주가는 중국 철강 가격과 동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그 가격들이 모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주가도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점은 5월 달에 들어와서는 일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업황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이제 좀 갖기 시작했다. 그거는 중국 양해 일정이 잡히면서 기대가 좀 더 올라왔나요? 어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재개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리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구리 가격은 작년 말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이제 좀 완화되고 무역 그 1차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올해 초에 이제 6,300불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1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먼저 발발하면서 한 차례 이제 급락이 있었고요. 춘절이 지나고 이제 2월 이후에 3월 정도 돼서 이제 다시 뭐 중국 외 지역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구리 가격은 이제 4,600불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그 무제한 QE를 발표한 이후에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한 5,100불에서 5,200불 정도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인 거는 그 원유 개미들이 네.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구리 개미를 변해 나가는 네. 그런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네. 근데 뭐 구리는 아무래도 원유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근데 사실 네. 그 ETF를 거래하게 되는데 네. 구리 ETF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호가 공부에도 크고. 네네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수가 있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뭐 구리는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그렇죠. 뭐 그런 구리 박사니까. 네. 그래서 뭐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구리도 일부 이제 뭐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네네네. 자 그러면 네. 실제로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는지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철강 금속 업종은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경기 중에서도 중국 경기와 제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한 50%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업황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 가장 이제 1번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게 1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 1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최악의 상황을 통과했고 2분기부터는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월 달에 그 구리 가격의 4,600불대 바닥도 어느 정도 좀 유효한 상황이지 않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철강 비철 업황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개선이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주식계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과연 다른 모든 산업들이 다 하반기는 다 좋아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뭐 상반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이 과연 좀
그 주식 시장을 아웃퍼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중국이 과연 돈을 얼마나 푸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제한으로 풀지 않을까요? 네. 아, 근데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이 거기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돈을 막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축통화국이니까. 네. 근데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부채 문제가 잠재적인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좀 가파르게 유동성을 확대를 못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과거에 이제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중국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냐? 결국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나 가장 최근이었던 2015년 경기 침체 시기에서도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은 중국이 그때마다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고 그에 후행해서 철강 가격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철강 가격이 업사이클이었던 시기가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인데요. 그때 당시도 보시면 2015년부터 중국이 유동성을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중국 철강 가격의 어떤 상승 사이클의 시차가 대략 한 5개월 정도 이제 발생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중국이 이제 3월 달부터 유동성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시차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 3분기 정도가 철강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 양이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가파르게 확대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채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승 폭은 중국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전체적인 업황은 그렇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의 실적 전망은 어때요, 그러면요?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중국 철강 가격의 실적이 후행합니다. 한 분기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저희 예상대로 뭐 3분기부터 철강 가격들이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실적은 이제 2분기가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사실 1분기에는 크게 반영은 되지는 않았고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판매량도 2분기가 가장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철강사들의 실적은 1분기는 생각보다 좀 괜찮았지만 2분기는 아마 매우 좀 안 좋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닥을 형성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3분기부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4분기 들어서 상승폭이 좀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폭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그보다 좀 미리 반영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코로나가 잡혀준다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하반기에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가 있나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하반기에는 일단 은을 보자. 은. 네. 아. 은을 보자라는 게 이제. 은도 또 산업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은 가격은 금 가격과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가 완전히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 가격은 2012년 이후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해 있는데, 은 가격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 올해 상반기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2월 말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가 그 글로벌하게 확산되던 시기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은 한 50% 정도가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같은 귀금속 중에서도 경기가 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2월 말 이후부터 괴리가 좀 확대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탄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지금 뭐 재료 금리하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향후에는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경기까지 조금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은 가격이 좀 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2009년에서 11년에 금 가격 랠리가 있었는데요. 그 귀금속 가격 랠리 후반에는
은 가격이 금보다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하반기는 물론 이제 금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은이 좀 더 탄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격 스프레드가 일정한 비율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괴리가 딱 생겼으니까. 예, 원래 그것도 뭐 예, 금은 교환 비율이라고 해서 은 가격과 금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예. 평균적으로 과거에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60배에서 70배가 비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금 가격은 1700불인데 은 가격은 15불이거든요. 100배가 아. 100배가 넘어갔습니다. 예, 12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 가격이 금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고 그렇네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거 그 화폐 전쟁의 저자 숭옹빙이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한번 들어갔다가 네. 난 배를 보고 나온 적이긴 네. 한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네. 네. 하반기 탑픽 간단히만 좀 합시다. 네, 그 네. 일단 저는 일단 은 가격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일단 고려아연을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산이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주가가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 두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부산물이 은이고. 네네. 풍산은 저기 그 재련할 때 부산물이 금이 나오나요? 아, 풍산은 금이랑은 상관없고요. 네. 구리랑 상관이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중국이 돈을 풀고 살아나면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풍산이 지금 방산 부분이 아, 최근 한 2, 3년간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살아나고 한다라고 하면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 어떤 주가의 베타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